청취자 여러분께서 신분 확인을 받으신 후에 소중한 한 표를 표하는 곳입니다. 투표 참관인으로는 이선구 위원장님, 네, 곽희근 치안센터장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 용지입니다. 용지에 단 한 명의 후보만 기표하셔야 됩니다. 중복 표기는 무효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투표소 현장에서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셔서 영주당이 주민이가 주시고, 와 진짜 왜 안기도 못하는 거예요? 주민서 주민서 어디로 갈 것이냐? 1번이군요. 1번 스타일은 계속 연드라 스타일이 되겠죠. 여러분, 역시 1번. 엄지가 최고. 지금까지 역전의 춤꾼, 일꾼을 꿈꾸는 손병호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인터뷰 중에도 투표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현장 분위기 계속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이만기 후보가 투표소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태진아 씨의 지지 선언 예상 못하셨죠? 전혀 저희들 예상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 우리 한민간 씨 보고 좀 상대방 측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현장 와서 보니까 느닷없이 없던 태진아 씨의 그 사진이 걸렸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예. 막판 역전 끝 예상하십니까? 막판 역 그러니까 막판 역전은 예상하십니까? 역전? 최고다! 이만아! 역전! 역전이 안 되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되죠. 예. 많이는 따라는 왔겠지만도 뒤집지는 못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기 후보와 선거캠프 함께 만나봤습니다. 투표 막바지까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역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소 야 마이크 되는 거야?
아우 짓궂다 짓궂어. 지금까지 투표소 현장에서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아버지!